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전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두 번째니까 괜찮 이렇게 뭐쭉 봐서 결국 뭐 어디든 좋은 곳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액수가 어디를 가든 좋은 곳에 쓰이길 그냥 바라는 입장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교회 헌금할 때그 목사님 그돈 어디다 쓰는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지. 그렇죠? 부처님한테 바치는 거고.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오늘 이제 시월운세 제가 월운을 오픈해 드려야 되는데 월운은 좀또 이렇게 준비 나름대로 좀 준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를 해서 올려야지만이 좀더 여러분들에게 좀 뭐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좀더좀 맞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제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감각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하면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아웃라인 좀 잡아놓은 상태에 여러분들에게 어른을 해드리면 일간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한계성 분명히 있습니다. 일간만 가지고 하는 게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한계성을 극복하는 데는 나름대로 머리를 이리 짜고 저리 짜고 어떻게 어떤 일간 하나가 결국 그 받아들이는 입장 이민연 경수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고민 좀 하고서 얘기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죠. 뭐 실력 있는 분들은 그냥 즉각 머리에서 나온 대로 얘기를 하죠. 갑목일간이면 경금이 편관이니까 사고 조심해라. 다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또 그런 식으로 사주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가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편관이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편관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얘기하는 거니까. 갑목일간 입장에서 편관이고, 또 편인, 또 갑목일간 입장에서 이민연이면 편이니까. 천간에서 편인과, 경술이면 또뭐 편재. 다편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뭐그 자체를 좋게 얘기하지 않겠죠. 또 재생살인 이런 얘기 할 거, 하잖아요. 개념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술월이면 갑목일간이 편재고, 편관이고 그러니까 뭐 재생살이 신약하면 재생살 돼서 오히려 막 몸이 다친다 뭐돈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제가 하는 얘기하고 차원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각도로 사주를 이렇게 운 자체를 각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십성이라는 자체로서 제가 운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십성 자체가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한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십성 가지고 절대 운에 접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가 문화생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하지만, 원래 십성이라는 건 집안에서 쓰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면도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적절한 말인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십성은 집안에서 쓰는, 그러니까 사주 원구에서 쓰는 육진적 개념에 쓰는, 집안에 쓰는 칼이고, 그 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는 거하고 똑같이 생겨요. 면도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벨수 있을까? 도끼로 쓸수 있을까? 쓸수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십성 가지고 운풀이 하는 거는, 그냥, 칼 가지고, 면도칼 가지고 도끼자루처럼 쓰려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사주 공부를 좀 10년 정도 해본 사람들은 이제 항상 퀘션마크를 갖죠. 왜 갖냐면, 십성 가지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다라는 자체가 이제 항상 고민이 되죠. 어떨 때는 왜 맞고요? 어쨌든 근데 끝까지 십성에 대한 공부가 잘못되어 있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십성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운의 십성을 대입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운이라는 거는 100% 맞을 수 있는 관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뿐인 거지. 단지 제가 십성으로 보는 거는 퍼센티지가 좀 낮다라는 거죠. 낮다. 근데 전혀 배제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십성의 비중을 쓰는 거를 최소로 줄이는 거죠. 일반적으로 십성 가지고 전부를 풀어내죠. 아까 말씀드렸지, 갑목일간이 경수로를 만났다라는 건 편재 편관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100% 통변을 하잖아요. 100% 통변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로서 통변하잖아요. 이제 저 입장은 다르다. 저 입장은 1-20% 정도, 1-20% 정도 편재 편관의 특성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뭐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월운을 얘기할 때, 연운을 얘기할 때, 이런 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말하는 게다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이라는 거는 100% 맞을 수 있는 운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근접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관법이라는 거,
풀이하는 어떤 방식적 개념에 있어서 운법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접목한다라는 거죠. 그게 좀더 접근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좀더 가까운 곳에 운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불주몽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운법을, 운을 얘기하는 거는 이런 관점인데, 제가 근다고 해서 그운 자체에 보는 방식까지 오픈하지 않습니다. 운 보는 방식은 제가 당연히 그 개인 강의, 문화 강의 할 때나 오픈을 하지. 제가 라방에서 오픈하지. 방식 자체는 오픈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운은 얘기할 수 있지.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약속대로 슈퍼챗 액수 및 기부금 공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걸 좀 공개해 드린 다음에, 공개해 드린 다음에, 제가 좀 세팅을 안 해놔가지고, 요거 사이즈를 어떻게 재야 될지 모르겠네. 바로 세팅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하나씩 공개해야 되겠네. 일단, 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제가, 지난 28일 동안 받았던 슈퍼챗 내역이에요. 요거 내역이 269달러. 액수는 계산 안 했습니다. 제가 뭐, 너무 액수, 이런 액수, 사소한 액수 가지고, 막, 1400, 권 나눠서 나누기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어떤 달러 환율 개념도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받은 액수가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받은 액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기 때문에 얘는 원화로 여러분들이 원화로 저한테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을 하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보고 그 저기로 떼서 뭐라고 합니까? 그 수수료라고 그래요. 저기, 뭐 유튜브 회사에서 떼고 난, 뭐, 액수가 저한테 최종 입금이 되는데, 이제 일종의 그, 뭐 시청하는 뭐 이런 부분까지 토탈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슈퍼챗한테 들어온 거고요. 한 달에. 한 달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이 사찰에, 제가 사찰에 기부를 했습니다. 사찰에 이 김포 내가 소개를 받아서 괜찮은 곳이라 해서 내가 이번에 제가 좀이 제가 종교가 제가 불교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불교 쪽에 마음 제 부처님께 가까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까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좀 부처님에 먼저 좀 이렇게 올리는 게 애기다 싶어서 전번 달에도 사찰에 했고요. 이번 달에도 사찰에 일단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슈퍼챗 해주신 분들의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어떤 공덕을 좀 이렇게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슈퍼챗 해주신 분들은 아마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액수를 포함해 제가 여기 이 사찰에 올렸습니다. 그 액수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액수로서 제가 최종 액수는 30만 원. 전번 달은 4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좀 액수가 떨어져서 30만 원을 제가 뭐 이거저거 계산하고 그냥 올렸습니다. 일단 요거까지 제가 오픈을 해드리고요. 일단 약속대로 해드렸습니다. 좀 액수가 많으면, 좀 이렇게 액수를 큰 돈,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하면, 저도 좀더좀 이렇게 기분도 으쭈쭈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꾸 돈 일부러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스포츠로서 막 엄청난 큰 돈으로 기부하는 자체에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가 또 사주를 봐서, 사주를 본, 물론 사주를 안 보고 무조건 이렇게 스포츠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주를 본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좋고, 여러분들이 복채 개념인 거고요. 또그 돈으로 또 이렇게 기부를 해서 여러분들 또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2중, 3중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제 사주 본 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사주 자체가 복채 개념으로 내는 거잖아요. 복채라는 거는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사주 같다는 거고, 그 제가 본인이 사주 본 거에 대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자 하는 비는 마음인 거거든요. 이 복채라는 자체가. 근데 그걸 또 저는 모아서 다시 한번 더 빌어드리는 마음에서 부처님께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 보신 분들은 더더욱 더 잘된 일,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마음으로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하고요. 그리고 잠깐 또 언급. 제가 일부러 큰절 쪽을 안한 이유는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다들 왜 큰절 큰 이렇게 큰 사찰을 안 하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큰 사찰은 유경님 또 무자비하게 또 슈퍼챗 공격하시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유경님 슈퍼챗 참 많이 하셨는데, 아마 유경님 액수가 많이 이 부처님께 아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큰 사찰이 안 하는 이유는 그냥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큰 사찰을 많이 하시니까, 그 액수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잖아요. 작은 사찰에는 사실 뭐 운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좋은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운영이 조금 그래도 뭐 원활치 못한 곳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큰 사찰에 안 하고 일부러 좀 작은 사찰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넘어 하고 그 다음에 운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잠깐 운세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냥 어차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10월 운세 보는 핵심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10월 운세 보는 핵심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한 길면 10분이고 짧으면 한 5분 정도. 잠깐 10월 운세 보는 핵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운 사주를 가지고 10월 운에 대한 얘기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노트 필기를 제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좀 그냥 이론적 개념을 잠깐 언급하기 위해서, 이론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민년이잖아요, 올해가. 이민년.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 경술월이죠. 술월. 각 일간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2022년 10월 운세죠. 2022년 10월 운세를 보는데, 이민년과 경술월의 입장이라는 자체를 보면, 일단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민년이라는 자체, 어른이 뭐냐? 어른은 연운에서 벌어지는 일이 월에 분산돼서 결정돼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흐름에 따라서, 월의 흐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누누이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지만, 월운에 뭐 세상 일어날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연운에 일어날 일이 분산돼서 월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운부터 사실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주가 올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의 자체를 먼저 몇 가지로 분석해 놓고, 핵심적인 일이 있고 부차적인 일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 해, 특정한 2022년에 가장 강력한 일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한해 5만 가지, 몇만 가지 일이 다 벌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살지만, 지나고 보면 특정한 어떤 일들이 주가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3년 전, 2020년, 2019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없는 일이 대부분 많아요. 2019년에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이 있지?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니었던 일이,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특정한 2017년이 아니면 2012년에 거의 10년 지났는데, 그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 있어요. 2012년에 뭔 일이 있으면 딱 기억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운명에 있어서, 내 삶의 운명에 있어서, 그 어떤 특정한 사건이 툭툭 불거져 벌어질 수 있는 이 현상적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해에는 기억도 없는 일이 있고, 어떤 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운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당장에 올 한 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다라는 상상을 하고 사는데, 알고 보면 그냥 기억에도 없이 그냥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해가 있고,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사건적 개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에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관점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그 사주에서 올해 이 사람이 어떤 일인데, 그게 특징,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두 번째 부채적인 거, 세 번째 부자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한 이후에 그게 월운에 2월부터 2, 3, 4, 2월부터 쭉 흐름에 따라서 이 일이 어떤 사건적 발단을 통해서 벌어지고 그게 완성돼서 그게 마무리 짓느냐 자체를 보는 거고, 그냥 다음 해까지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돼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사건, 작은 사건 이렇게 보는 건데, 큰 사건은 3년 정도, 아니 작은 사건은 3년 정도 안에 기본적으로, 물론 월 안에, 작은 사건이라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연초에 벌어져서 연 이게 3월 달에 벌어져서 뭐 5월 달에 마무리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두 달, 두 세 달 만에 뭐 이런 부분 형태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큰 것 같은 게 3년도, 5년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올 한 해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연운이라는 걸 한 해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올 한 해 벌어진 일들이 다음 해,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월운에서 이렇게 걸쳐서 넘어 마무리 짓는 일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면, 자, 이민연이라는 자체 얘기했고, 경수를 얘기했잖아요. 일단 이 수를 자체를 집어넣고 얘기했잖아요. 수를. 이 수월이라는 자체가 어떤 거냐. 이민년의 목표였던 일은 10월에 마무리하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에 마무리하는 달이다. 자, 10개 일간 각자 각각 입장에서 목표했던 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 입장에서 어떤 일이 중점적으로 해왔는지 일단은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달에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이달에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안 되면 언제까지? 다음 달 11월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러니까 올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에 나름대로 목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달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22년에 목표했던 부분은 이번 달이 끝나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늦어도 다음 달까지 최종 마무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못하게 되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누구한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이 10월이라는 특성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야. 결국적으로 모든 일관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현상 자체가 이번 달에 어떻든 이 올해에 추진해왔던 일, 물론 예를 들어서 연을 거쳐서 추진한 일은 당연히 마무리될 수가 없겠죠. 올 한 해 목표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무리 못하면, 올해 다음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 못하면 그 일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될 수 있다. 아니면 그래서 몇 개월이 미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 2월까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 자체가 변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새로운 패턴으로 다시 시작하니까 다른 형태의 일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일인데 변형이 돼서 내년 2월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패턴으로 다시 시작하는 형태로 갑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유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어린 적 개념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식신이니 편관이니 뭐 편제니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저는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일단은 왜 이런 일이 있냐. 이두 개만 갖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월이라는 자체로서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갑목이 끼어들면서 입장이 또 달라지죠. 하지만 큰 틀의 입장은 같다라는 거예요. 큰 틀의 입장이라는 개념의 입장은 똑같은데 갑목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업무적 개념이 나오는 것뿐이고 큰 맥락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이미는 연운의 입장이 있고, 월운의 입장이 있어요.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 입장은 다 틀려요. 연운의 입장에서 경금을 본 거고, 경금은, 경금 입장이 연을 본 거니까, 이런 입장 차이라는 걸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운의 입장이 경금을 봤기 때문에, 연운 입장이 경금을 봤기 때문에, 뭐냐면, 하던 일이 있어 후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연운의 입장에서 연에 완성돼야 될 부분을 연에 완성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후퇴한다는. 그러니까 있는 것들 표현은 뭐냐면 연운의 입장에서는 설익은 과일을 종자로서라고 하는 건데 지지를 보면 어떻게 하냐 마무리하라는 거거든요. 지지의 입장을 보면요. 자, 인우술로 마무리됐잖아요. 결국 인목의 뜻은 결수토로서 마무리한 거예요. 근데 자 보면 인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경금을 갖다는 거는 경금을 받다는 건 어떤 게 되냐면, 후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설익은 과일을 종자로 쓰려고 달려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가 경금을 본 거는, 설익은 과일을 종자로 쓰려고 그냥 따한 거 똑같아요. 왜? 지지를 어떻게 됐어요? 지지가 마무리하라고 본 거니까. 마무리하라고 명령을,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자. 이민년은 결국은 이 술토를 이미 이제 이미 술토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지지는 지지끼리라고 천간은 천간끼리니까 술토를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민년에 출발했던 일은 이제 끝맺으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끝맺으라는 거냐? 경금을 만나서 끝낸 거거든요. 경금이 뭐 신금을 만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 달이 이제 신해 년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해 월 그래서 마무리 못했을 때이 신금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다. 신금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금으로서. 이 신금 자체가 사실은 임수가 봐야 보고 싶은 제대로 된 열매의 종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네. 내가 지금 뭘 잘못 자꾸 눌러서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임수가 볼수 보고 싶은 거는 신금을 보고 싶은 건데 경금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지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지를 보니까 디지털 이래서 이래서 문제야 아주. 말하자면 임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는 게 경술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설익은 과일을 종자로 쓰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성을 안고 마무리 짓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뭔가 문제를 안고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시간이 걸리면 다음 달까지 가면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자체를 아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자 경금일 이 경술월 입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각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경술월 입장에서는 이민년이니까 이거 입장에서는 자 경술의 입장에서 임수를 본 거잖아요. 임수를 본 거니까. 이건 또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맥락이 비슷하죠. 부족한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거. 이게 임수를 봤다는 건 마무리하라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지지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지지에서는 마무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술토 자체가 이민년에 마무리하라는 기분이기 때문에 마무리라는 부분 중요한 얘기가 이제 핵심 워드가 되는데 키워드가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이 경술월에 경금은 임수를 보면서 결국은 마무리라는 자체가 어떤 식의 마무리냐면 부족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 부족한 상태에서. 똑같아요. 자, 미완성 작품을 출품하는 것 같아요. 미완성 작품을 출품하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이제 리콜 서비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품의 하자가 생기는 거고, 하자. 공사라면 어떤 게 공사라면 하자 부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각각 일간의 입장에서 각각의 일간에서 업무적인 형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각각 일간의 입장에서 다른 형태지만 하지만 근본적인 일 흐름은 그렇게 맥락이 지어질 수 있다. 뭔가 미완성된 형태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자부수가 나타나거나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일간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일간도 있고 좀 어렵게 넘어가는 일간도 있다. 막 이런 관점에서 모르는에 대한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